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홈트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해도 좋은지, 홈트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게 바람직한가요? 저는 딱 기준이 내가 하는 운동 강도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쉬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뭐 루틴화를 시켜서 쉬는 거는 숙련돼서 충분히 자극을 잘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경험을 생각하고, 초보자분들은 내가 오늘 근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진다, 드는 중량이 확 떨어진다, 혹은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날을 쉬어야 돼. 그러면 주 단위로 휴식 그 빈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부하를 많이 자주 가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점은 회복도 휴식도 하나의 성장의 큰 루틴이니까 본인이 감각을 잡을 때까지는 내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쉬는 게 맞고, 감각을 잡아서 운동을 강도를 올릴 때는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주기화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휴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무조건 근육이든 운동이든 내 몸에든 이롭다는 거는 없고, 만약에 매일 전신 운동을 네. 한다. 전신을 루틴화 시켜갖고 운동 영상으로 매일 30분, 40분, 50분짜리 루틴을 일주일 내내 돌리는 경우를 한번 보면 그러면은 좀 쉬는 게 낫겠죠? 네. 저도 하루 이틀 정도는 저는 안 쉬어도 괜찮아요 막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본인이 너무 원하니까 제가 어떻게 막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운동을 했는데 내가 운동을 한 결과물이 너무 피곤해. 그럼 그 사람 피곤하다는 건 무산소 운동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피로도가 쌓이니까 내 에너지도 되게 비효율적으로 썼던 거고, 그러면 나중에 휴식이 꼭 필요해요. 근데 운동 강도가 이제 본인이 점점 좋아지면서 원래 하던 운동을, 무산소로 하던 운동을 유산소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 유산소적 적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좀 더는 아니죠. 진짜 상당히 많이 효율적으로 쓰죠. 그러면 피로도가 그만큼 많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거의 매일 해도 돼요, 사실. 그러면 운동 강도 올려야죠. 다시 적응 못할 정도 수준을 올려야죠. 근데 운동 강도를 계속 미미하게 가져가면서 일주일 하는 것보다는 운동 강도를 살짝 높여서 하루 이틀이라도 쉬는 게 일단은 좀 이롭지 않나요? 사실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홈트로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홈트로 끌어낼 수 있는 강도가 달라서 다 다르다. 홈트로 프로필 촬영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 이상을 어떤 기준으로 두고 있는지에 따라 또 다르죠. 순천분별로 다르겠죠. 그렇다면 또 홈트 관련된 건데, 한 부위 운동 매일 해도 되나요? 아, 이거는 홈트랑 뭐 웨이트랑 다 통상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질문 같아요. 저는 비추. 비추. 예. 왜냐면 근육 운동은 어떠세요? 복근 운동은 매일매일 해도 된다고 보는데, 맨몸으로 하는 복근 운동. 예, 그 정도는 매일매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겉에 있는 큰 근육들 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운동은 멀쩡한 근섬유를 움직여서 그 결합을 띄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찢는, 파괴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중에서 수선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을 더하면 우리 몸 어떻게 저거 갖다 버려야겠는데 약간 이런 반응으로 나와요. 그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내가 운동한 게 나한테 손실로 다가올 수도 있죠. 적절한 휴식은 근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근성장을 원한다면 그러면 잠이 부족한 날은 운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제 개인적인 기준이 이거예요. 잠이 부족했을 때 몸에서 열이 난다면 운동하면 안 돼요. 잠이 부족한데 몸에서 열이 나? 열이 나면 염증 반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있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 분비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몸에서 이제 염증들을 유발하면서 열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염증들이 생기면 운동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적으로 한다면 굳이 막 운동에 대한 집착이 아닌 이상 잠이 부족하고 몸이 피곤한 날에는 좀 쉬어주는 게 그게 맞죠. 근데 이제 운동이 중독들이 되니까 이런 약간 내 몸에서 주는 신호에 조금 귀를 기울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알아야 분갈이 되니까 그걸 보시고 제발 알아차리길 바라면서.